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먼저 오늘 육군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장병을 애도하면서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또 부상자의 쾌유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에 이것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의 요구를 의결하는 정부의 논리는 전형적으로 다리 아닌 손가락을 보는 형식 논리에 불과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요체는 국가 폭력에 대한 의혹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의 사망에 대하여 국가 권력이 나서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국가 범죄 의혹입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인사도 이 의혹의 엄중함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 거부권이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쟁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빼돌렸던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보고도 여전히 박정은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지 않는 대통령을 보고도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껏 드러난 공권력의 수사 방해를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많은 시민들과 야당들, 심지어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는 시민에 대한 거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제의 요구를 재가한다면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최상병 특검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최상병의 안타까운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전우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